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2020년도 제3회 가스산업기사 필기 가스설비 과목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조전기 감압 방식 중에서 2단 감압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우리가 조전기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낮추어서 그죠? 연소기구에서 알맞은 압력으로 공급시켜서 안정된 연소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조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연소기구에서 알맞은 압력으로 공급함으로 해서 완전 연소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조전기가 되겠다. 즉, 다시 말해서 감압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조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전기의 종류를 보니까 단단 감압식 저압 조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단단 감압식 준저압 조전기가 있고, 2단 감압식 1차측 조전기, 2단 감압식 2차측 조전기, 그 다음에 자동교체식 일체형 조전기, 자동교체식 분리형 조전기, 크게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2단 감압 방식의 장점, 공급 압력이 안정되다. 그렇죠? 두 단계로 조전기가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조정을 함으로 해서 공급 압력이 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장치와 조작이 간단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장치가 간단한 것은 조전기가 한개 설치되어 있는 단단 감압식이 되겠죠. 그렇죠? 단단 감압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죠? 장치와 조작이 간단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단 감압식 조전기에 대한 설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배관의 지름이 간으로도 된다. 그죠? 배관의 지름이 간으로도 된다. 두 단계로 우리가 조정을 함으로 해서, 그죠? 그만큼 압력이 감압되어 있기 때문에 배관이 간으로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단단 감압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조정기 한 개가 들어오는 뭡니까? 들어오는 압력을 우리가 감압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만큼 압력을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배관의 굵기가 굵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각 연소기구에 알맞은 압력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2단 감압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 장치와 조작이 간단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2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단, 1단을 우리가 단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22번 문제. 지하 도시가스 매설 배관에 요 Mg를 우리가 마그네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그네슘.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을 배관과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방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부식의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부식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부식의 메커니즘. 부식의 메커니즘이다. 그죠? 자, 부식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부식이 발생이 되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지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표에 땅을 파서 여기다가 배관을 묶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땅을 팝니다. 그죠? 땅을 파서 파이프를 이렇게 묻어 놓았다. 그죠? 파이프를 이렇게 묻어 놓았다. 그러면 파이프를 묻어 놓고 다 덮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파이프가 묻혀져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파이프가 묻혀져 있다. 이 파이프를 이루고 있는 주요 성분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이 FE가 됩니다. FE. 철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지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주변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이 주변은 흙과, 그죠? 이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헐기 있고, 그렇죠? 헐기 있고, 그 다음에 또 O2,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H2O가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해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해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부식이 일어나려고 하면 이 철이 우리가 전자를 잃어버리는 산화 반응이죠. 그죠? FE가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FE는 FE 이가 이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FE를 우리가 이 꼴로 놓게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FE가 뭐가 됩니까? 2 플러스에다가 플러스 두 개의 전자, 이렇게
이렇게 1번 식을, 이와 같은 식을, 그죠? 철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을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화학적인 개념에서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 그 다음에 수소를 잃어버리는 반응,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 이것을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은 이것도 우리가 일종의 산화 반응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죠? 두 번째로. 부식을 일으키려고 하면 부식을 일으키는 주요 인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 산소하고 물입니다. 산소하고 물. 그렇죠? 산소하고 물이 부식을 일으키는 주요 인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이 된 전자 두 개를 가지고 옵니다. 전자 두 개를 가지고 와서 O2라고 하는 물질하고, 그죠? H2O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화학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OH 이온짜리를 수산 이온을 두 개를 이렇게 생성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두 개가 되니까 산소가 두 개. 그러니까 수소가 두 개가 되니까 산소가 두 개가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2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2분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산소가 두개 나오죠. 요건 한 개, 요게 한 개, 요게 두개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수소도 여기 두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이와 같은 수산 이온을 생성을 시키게 된다. 자, 그럼 세 번째 보면 이 수산 이온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죠? EOH 마이너스, 그죠? 이거하고 뭐하고 결합을 이루는가, 그죠? 뭐하고 결합을 이루는가 하면 여기에서 발생이 되어 있던, 그죠? Fe 이가 이온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Fe 이가 이온, 그렇죠? Fe 이가 이온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니까 다뭐 어떠한 물질이 생성이 되는가 하면 FeOH2라고 하는 물질을 이렇게 생성을 시킵니다. FeOH2.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FeOH2. 그러니까 Fe가 한개 나와 있으니까 Fe 한개 나와 있죠. 그죠? OH가 두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수산화 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이가짜리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화 제1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수산화 제1철. 네 번째로 보면 Fe, 그죠? FeOH2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FeOH2를 그대로 가져오고 더하기 O2라고 하는 물질하고 H2O라고 하는 물질하고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무엇이 되는가 하면 FeOH3가 된다. FeOH3.